문서 문제였어요. 자, 배열 문제잖아, 얘들아. 배열 문제는 삽입 문제로 바꿔내. 여기도 마찬가지 있잖아. 모든 문장들이 다 중요하다, 위치가 삽입될 수 있어. 이메진, 상상해봐. 네 자신을 파티에서, 파티에 있는 네 자신을 상상해봐. 명령문이죠. 얘들아, 명령문은 몇 인칭 문장이야? 2인칭 문장이야. 주어, 유가 생략되어 있는. 그럼 주어가 너고 목적어도 너잖아. 그럼 당연히 제기대명사 써야죠. 이 자리에 유, 그냥 인칭 대명사 쓰면 안 된다고 했죠. 어떤 파티에 네 자신을 상상해봐라. It is dark. 여기서 비인칭 주어죠. 어둡다. 그리고 친구들의 한 무리가 요구한다. ask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ask는 질문하다가 아니라 요청하다. ask 목적어, 목적보로 뭘 써야 돼? to 부정사를 써야죠. ask는 사역동사가 아니니까 to 부정사를 써야 돼. to 빼서 그냥 원형 부정사 쓰면 안 돼. take 하면. 그리고 친구들의 한 무리가 너에게 오늘 사진 찍다 많이 나오네. take 찍다 take 쓴다고 했죠? 그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한다. 야, 사진 좀 찍어. 우리 사진 좀 찍어줘. 어두운데. You grab your camera. 당신은 당신의 카메라를 grab은 뭐야? 이렇게 움켜쥐다죠? 동사끼리 병렬. 콤마가 엔드야. 그리고 포인트는 뭐야? 동사로 쓰였어. 포인트는 향하게 하다죠. 카메라를. 그지? 그리고 shoot. 총을 쏘더라는 말인 게 아니라 shoot은 촬영하다. 정지, 얘들아, 정지 사진이든 동영상이든 촬영하는 걸 슛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카메라를 쥐고 카메라를 친구들을 향해서 찍는다. 그 다음에 A일까? This is a common problem. 이게 무슨 일반적인 문제야? 사진 찍는 게 일반적인 문제야?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올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일반적인 문제다. Called. 불리워지는. 문제가 불러 불려지는 거지. Red Eye Effect. 이게 이 글의 주인공이야, 이 단어가. Red Eye Effect. 이게 적목 현상이지. 이거 일본 애들이 그냥 한자로 옮긴 거야. 저 붉은 적, 목, 눈목. 붉은 눈. 적목 현상. 여기 뭐 적목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적목 현상. 이것이 바로 적목 현상이라 불려지는 일반적인 문제다. 다 한 번 좀 들어봤지? 요새 카메라들, 고급 카메라들은 카메라에 이 적목 현상을 제거하는 그런 카메라가 많이 나와. 요새 거는. 옛날에는, 어두울 때 찍잖아. 그러면 눈이 토끼눈처럼 빠르게. 눈이 빠르게 나온단 말이야. 드라큘라처럼. 요새는 일반적인 그런 우리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붙어 있는 전화도 좋아서 적목 현상이 거의 없어. 어쨌든, 얘들아. 조진 글 다음에 A가 올 수 없고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원래 삽입 문제였다고 했잖아. 이게 아니 배열 문제였다고 했잖아. 삽입 문제로 바꿔낼 수 있어. 지금 삽입절만 문장이 되게 많아요. 이거 지금 지시어가 붙었잖아. 이거, this. 이것이 적목 현상이라 불려지는 일반적인 문제다. It is caused. 그거? 그것이 뭐야? 그것이. 그것이 가리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적목 현상이야. 적목 효과란 말이야. 이 문장도 삽입. 그것, 적목현상은 왜 동사가 수동태일까? 적목현상이 초래하는 거야? 초래되어져야죠. 그것은 초래돼. 왜냐하면 the light, 빛 from the flash. 카메라 플래시가 있잖아. 카메라 플래시가 왜 켜져, 얘들아? 어두우니까 주변을 밝혀주기 위해서 플래시가 켜지잖아. 여러분 갖고 있는 카메라 보면 어두울 때 플래시가 자동으로 켜져요. 카메라의 플래시로부터 나오는 그런 빛이 페니트레이트는 관통하다. 이렇게 뚫고 가다란 말이야. 관통하다. 눈을, 우리의 눈을 관통하기 때문이야. Through, 뭘 통과해서? The pupil. Pupil은 얘들아, 눈 동자란 뜻으로 쓰인 거야. 그래서 학생, 제자란 뜻도 있어. Pupil이 학생, 제자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 눈 동자. Flash에서 나오는 빛이 우리의 pupil, 동공을 통과해서 눈을 관통해. 그러나서 catch, 동사끼리 병렬이야. penetrate, catch. reflect가 반사하다지. 과거부사니까 반사된. 반사된단 말이야. 동공을 뚫고 들어가서 반사돼. 카메라로.
뭐로부터? From the back of the eyes. 우리의 눈의 뒤쪽. 동공을 통과해서 눈의 뒤쪽으로부터 카메라로 반사돼. 자, where. 오늘 관계없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자, 이 where는 선행사가 바로 back이죠. 우리 눈의 뒷부분. 이 눈의 뒷부분. 눈알 뒤. 뒤에 완전한 점이 와야 돼. 관계없사니까. 라지 어마운트, 많은 양, 피, 프레젠트가 형용사로 존재하는이죠. 많은 양의 피가 존재하는 우리 눈의 뒷부분. 이래 얘들아, 눈알 뽑잖아. 어? 이 눈알을 뽑으면 엄청난 양의 피가 나와. 우리 눈 뒤에는 피가 뭉쳐있단 말이야. 우리 눈 뒤에는. 많은 양의 피가 존재하고 있는 눈의 뒤로부터. 자, 사진을 누가 날 사진 찍어줘. 어두워서 플래시가 터졌단 말이야. 플래시 있지? 내 눈으로 돌아와서 동공을 통과해서, 어? 내 동공을 통과해. 눈 뒤에 거기, 어? 피가 몰려있단 말이야. 그 피에 몰려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반사해서 다시 카메라로 가는 거잖아. 카메라 올리잖아, 그게. 그치? 그러니까 카메라는 붉은 걸 보는 거야. 카메라에서 붉은 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 눈이 빨갛게 나오는 게 우리 바로 이 눈 동공 뒤에 있는 이 핏덩어리 있죠, 핏덩어리. 그 빨가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게 정목현상이야, 정목현상. 더 카메라. 비가 맨 처음에 와야죠. 그 카메라는 뭐야? 네가 지금 쥐고 있는 카메라일 거 아니야. 조진글 다음에 비죠. 그 카메라는 자동으로 턴온 켜다죠. 플래시를 켜. 아까 앞에서 어둡다 그랬잖아. 왜냐하면 충분한 그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베일러블 이용 가능한 그지 뭐하기에 만들어내기에 커렉트가 뭐야? 정확한 익스포저가 노출이죠.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내. 노출이 많이 될수록 잘 나온단 말 사진이. 그래서 낮에 사진이 잘 나오는 거야. 노출이 잘 되니까. 빛이 풍부하니까. 정확한 노출을 만들어내기에 이용 가능한 충분한 빛이 없기 때문에 카메라는 자동으로 플래시 켠단 말이야. 이런 것도 다 지금 삽입될 수 있어요. The result. 그 결과는 절반 그지? 여기 좀 접속사 대 생략됐고요. 대절의 주어가 half야. 당신 친구들의 절반이. 얘들아, half는 절반. 2분의 1. 50%야. 주어가 이렇게 부분을 나타낼 때에는 단수 취급해, 복수 취급해. 수식어가 수를 결정해. 네 친구들. 복수의 절반이니까 복수동사가 와야 돼. 여기 만약에 half 보다는 단수명사가 왔으면 여기 단수동사가 왔을 거야. 어피어즈 안 돼요. 네 친구들의 절반. 결과는 네 친구들의 절반이 사진 속에서 가지고 나타날 거란 말이야. 두 개의 밝은 붉은색 원을 가지고 나타날 거야. 뭐 대신에? 그들의 눈 대신에. 사진의 결과는 눈이 없고 눈 자리에 붉은색 원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바로 정목효과죠. 정목효과. 정목현상. 삽입될 수 있어. 조정 다음에 B. 그 다음에 A죠. 왜? C에서 EP라고 했잖아. EP가 어디 나와? A에 나오잖아. EP가 B에 나와요? 주어진 글에 나와요? A에 나오니까 C는 무조건 A 되어야지.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고 선생님이 늘 가르쳤죠. 이거 이번에 틀린 사람들 보면 이거 되게 쉬운 문제였잖아. 봐라. 그 카메라 그러면 그 카메라, 카메라가 앞에 있어야 돼. 그게 주어진 글이야. EP라고 그러면 P가 앞에 있어야 돼. 그게 A에 있잖아. 순서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이걸 그냥 다 읽고 내용을 갖고 배열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그냥 이런 지시어만 갖고도 충분히 풀 수 있어. EP. 그 카메라. 그 카메라가 주어진 글에 있으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P가 오는 거야. EP가 A에 있으니까 EP가, 그지? 그러니까 A 뒤에 C가 오는 거란 말이야. 딱딱딱 정해져 있잖아. 어? 그러니까 B, A, C죠. EP는 이유다. Why? 관계없어. 오늘 관계없어 되게 많이 나오네. 선행사가 reason이니까 이유니까 관계없어 why 썼어. 위치 안 돼. 얘들아, 관계부사는 생각할 수 있고 대수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관계대명사는 안 되는 거야. 이 P는 바로 눈이 붉게 보이는 이유다. 사진에서. 바로 이 P가, 눈 뒤에 있던 이 P가 사진 찍었을 때 네 눈이 사진에서 붉게 보이는 그런 이유다. 그래서 이걸 정목현상이라고 한단 말이야. 주제는 바로 뭐야, 얘들아? 왜 정목현상이 일어날까? 이게 주제죠.
정목현상의 원리야. This effect. 그래. 이 영향은, 이 효과는, 정목현상은, 이 현상은 보다 noticeable이 뭐야? noticeable. 주목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더 잘 보인다는 얘기지? 이 정목현상은 더 두드러져. 뭐일 때? 빛의 양이 더 적을 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드러나죠. It's not much light. 충분한, 많은 빛이 없을 때. 그 환경에, 사실적인 환경에서 많은 빛이 없을 때 더 도드라진다. 그래.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자, because 썼죠. because랑 뭐가 서로 반대말이야? y가 반대말이야. 얘들아, y는 앞에 원인, 뒤에 결과. because는 반대로 앞에 결과, 뒤에 원인이야. 이거, 이것이 가리킨 게 앞에 문장이지 결과란 말이야. 결과, 결과. 어? 뒤에 원이 나온단 말이야.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동공이, 우리의 동공이 딜레이, 확대되기 때문이야. 확대돼. 뭐 혹시 문제가 어휘 문제로 나오면 얘들아, 확대되는 반대말이 줄어드는 거죠. shrink, contract, 이게 축소되다야. 여기 앞에 뭐 more noticeable, more 같은 걸 less, 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낼 수도 있단 말이야. 어휘 문제로 뭐 반대말도 쭉 있을 수 있어. 어? 어휘도 나올 수 있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어휘가 나오면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이런 단어들. 딜레이트가 확대됐다거든요. 팽창하다. 이거는 뭐야? 수축되더란 말이야. 이건 동공이 팽창하기 때문이야. 뭐? 어두울 때. 다크도. 다크도 반대말 브라이 있잖아. 브라이. 반영도 있잖아. 어둡잖아. 그럼 얘들아, 우리의 동공이 팽창해. 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분사구문 컴마 다음에 나왔죠? allowing. 허락하면서 더 많은 빛을. 여기 뭐 반대말 많이 막 나오네. more, less. 아까 allow의 반대말은 뭐 forbid라고 했죠? 더 많은 빛을 허락하면서 allow 목적어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 목적어로 to 부정사 나와야지. to가 있어야 돼. to get 해야지. 여기 그냥 get 하면 안 돼. 왜 동공이 확대돼? 이건 동공이 확대되는, 어? 이것이 바로 동공이 확대된 이유야. 어두울 때 허락하면서 더 많은 빛이 get 들어오도록, 안으로. 그래, 눈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치? 어. 그리고 ing 병렬된 거죠. 허락하면서, 만들면서, 더 큰 정목 효과를 만들면서. 라즈의 반대말은 스몰러. 문법, 어휘, 삽입 문장들 다 주제. 뭐 내용일치가 나올 수도 있어. 내용일치 보는 게 쉽잖아요. 주제 쓰고 끝낼게. 아까 원리라는 단어 나왔었죠. 원리. 원리가 영어로 뭐였어? principle. 원리, 뭐에? 뭐의 원리야? red eye effect. 정목효과의 원리, 정목현상의 원리. 절로 하면 왜? why 자리에 더 reason 써도 돼. 왜? 정목효과가 red eye effect. 왜 접목 효과가 일어날까? 접목 현상은 왜 발생할까? Y 자리에 더 리즌 써도 돼요. 이게 주제고 싶지? 문법, 사진, 주제, 어휘 그렇게.